이 광경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 이제 출발하는 게 좋겠다. 연료 채웠고 오일 점검해서 채웠고 장비도 채웠어. 그럼 다른 물건은? 이번 일 망하면 당장 짐 싸. 전부 준비됐네. 다들 열심히 준비했어. 평범한 습격도 아니고 처음인 애들도 많으니까. 아마 미치가 닥달했겠지. 느껴져? 긴장감? 이제 이게 무슨 일인지 안 거야. 점차를 좀 해야 돼서 나갔다 왔거든. 이거 한번 봐봐. 잠은 좀 잔 거야? 너도 나이 먹으면 잠이 줄어들걸. 게다가 이런 습격을 앞두고 어차피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좋은 정보를 얻는다면 잘 자는 것보다 낫지. 한번 살펴봐. 고마워. 계획은 간단해. 목표는 두 가지야. 첫째, 아라사카 타워에 가서 부이가 미코시에 들어가게 돕는 거야. 둘째, 혼란한 틈을 타서 챙길 수 있는 장비는 최대한 많이 챙기는 거야. 잘만 하면 우리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미코시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라사카 타워 지하층으로 터널을 파는 거야. 그러려면 자기부상 열차 터널 공사장에 쳐들어가서 나이트 코프 서클을 탈취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정찰 드론으로 취약점을 몇 군데 찾아냈어. 이 계곡은 공사장으로 이어져. 여기서 문제가 생길 줄은 모르겠지. 그래도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 똑같아. 시간이 관건이야. 경비원들이 지원을 요청하게 놔두면 안 돼. 우리가 너무 늦으면? 그렇게 되면 바비랑 전파 방해 장치에 맡겨야지. 우리 일은 통신 안테나에 접근해서 전송을 시작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걸 써도 시간을 많이 벌 순 없어.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길 빌어야지. 거기 드론도 있나?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뭐 그런 건? 철옹성까지는 아니지만 나이트코프가 밀리테크한테 보안을 맡겼으니 또 모르지. 확실한 건 순찰은 당연히 돈다는 거야. 뭐 어쨌든 놈들의 드론은 우리 드론으로 상대하면 돼. 위험해지면 테디가 신호를 줄 거고. 공사장 주변의 벽을 둘렀던데 벤저의 주포로 뚫을 수 있을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까진 좋은데.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서클로 가서 작업을 시작할 거야. 미치랑 캐롤이 드릴을 가동하면 길이 뻥 뚫릴 거야. 거기서 아라사카 타워의 지하층까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부이랑 페넴하고 내가 연구실로 가서 미코시로 가는 길을 찾으면 돼. 구멍을 뚫는 동안에는 놈들이 불쑥 나타나면 어쩌게? 계획대로만 잘 풀린다면 우리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필요하면 좀 더 둘러봐도 괜찮아.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다 봤어. 자, 그럼 얘긴 됐고. 보이, 준비됐어? 거기서는 어떻게 돌아오지? 들어갈 때랑 같아. 그때도 서둘러야 되겠지. 진입하면 우리 애들이 도로를 확보하고 있을 거야. 자, 보이. 준비됐어? 준비는 진작에 됐지. 계획은 알고 있지? 그럼 시동 걸라고. 멋진 광경이야. 그래, 사막의 고요만이 우리 머리 위에
다들 강도는 괜찮아? 단체 통신 채널을 잡아놨어. 웨드랜드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MC 테디. 알았어. 드론은 가동했어? 깜찍하게 잘 알고 있지. 너희는 밀리테크 사이트 시큐어 경비 지역에 무단 침입했다. 돌아가라. 반복한다. 당장 차를 돌려서 나가라. 주입기 이상무, 발사기도 정상이야. 다 괜찮아. 그럼 한번 놀아보자고. 동력이 나갔어. 시스템이 전부 오프라인 상태야. 고칠 수 있어. 지금 당장. 헬기! 뭔가 고장났어. 회로가 전부 죽었다고! 내가 해결할게. V, 그동안의 저 드론들은 네가 처리해줘. 드론을 맡을게. 넌 펜저를 맡아. 이런 장난이다. 조종석의 뿌리! 전류가 급증했어! 알았어, 끌 수 있겠어? 안 되면 당장 튀어나와! 젠장, 다들 어디야? 전석이 근처 나와있어. 빨리 안 오고 뭐해? 헬렌, 저 어때? 언제 끝나? 금방 가! 유리야, 유리해! 불은 껐고, 비상전원으로 바꿨어. 시스템 몇 개를 수동으로 조작해 움직일 거야. 대학에 만들어줘. 드론이 이쪽으로 몰려온다고! 시간이 필요해, 바비! 저지할 수 있지? 해야지 멋지겠어! 드론을 사리고 있어! 이 바비님이 처리할 테니까! 나리 먹어! 더 밀어붙여 먼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이제 문제 없어! 좋아, 바비! 펜저가 다시 움직여! 좀만 버텨! 우리가 가고 있어! 으디야! 너희가 그리워 죽는 줄 알았어! 딱 한 놈만 더 조치면 돼! 근데 이 씨발 새끼! 바비! 들려! 지금 바로 가! 미안해, 미치! 멈출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젠장! 그이, 펜저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당장이라도 시스템이 터질 수 있어! 일단 그때까지는 박살나지 않게 버텨봐야지! 그 다음에 생각 좀 해봐야겠어! 할 수 있어, 펜엠! 좀만 버텨! 새끼들부터 쓸어버리자. 그래서 몰아내고 다리를 건너면 돼. 이제 실수하면 나 얻어맞아서 이쪽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어. 멀쩡한 게 거의 없어. 추진기, 무기 시스템, 런처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일단 해볼게. 잘못하면 이거 진짜 고철덩이가 돼버릴 거야. 넌 나가서 패밀리를 도와줘. 우리가 어머할 테니 서둘러, 알았지?
자, 이제 우리 차례야. 브이, 조심해. 알았지? 알았어. 위에 제어실이 있을 거야. 거기서 서크에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어. 신이시여! 만들어주마. 단말기가 있어. 연결할게. 보안 절차는 어쩔 생각인데? 이건 우주정거장이 아니야, 브이. 멍청한 드릴일 뿐이라고. 걱정 마. 캐롤이 버터 자르듯이 침입할 테니까. 좋아. 서크가 가동 중이야. 이제 아라사카 타워까지 뚫고 가야지.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브이, 네가 어머해줘야 돼. 저기 나타났다. 많기도 하네. 브이, 도와줘! 시발, 밀리테크 새끼들 존나 끈질겨! 망할! 드릴 벡터가 자동으로 설정된 나머지? 마우스 단단히 먹어! 죽을 수 없는 거야? 잘 해봐야지. 미치, 자동 조종을 해제하고 수동 조종으로 오버라이드! 레스! 움직인다! 시작해보자고! 힘을 붙이겠어, 온다! 상황은 어때, 미치? 망할! 11%야! 나도 그러고 싶어. 진짜 왼쪽에서 논다. 캐롤, 미치, 얼마나 더 걸려? 27%야. 이제 가자. 사망자 발사. 나이 먹어. 승차장으로 가는 길에 요런 상황이 있어. 그냥 평범한 기업 경비 정도. 다 뻔한 것들이. 도로 쪽에서 오고 있어. 내가 드론으로 확인했다고. 씨발, 전투 부대야. 핸적 없으면 가망이 없겠는데. 헤렘, 지금 하나 중이야. 미치, 들려? 내비게이션 모듈 때문에 다른 시스템이 먹통이야. 이거 버려도 돼? 그래, 버려. 그거 없어도 될 거야. 나 맞았어. 맞았다고.
상황이 점점 개판이 되는데 군대 전체를 버린 것 같아. 어퍼 살자! 살자! 다 처리한 것 같네. 믿기 어렵지만 된 것 같아. 이 고철덩이가 다시 움직이자고! 시스템이 가동 중이야. 복구됐어! 자, V, 어서! 우린 이동한다. 가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볼게. 그럼 우리는 빛이랑 캐롤로 업어하고 문쪽을 맡을게. 밀리테크 장갑차가 다른 애들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돼. 미치, 넌 우리랑 같이 가. 알겠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어. 움직이자. 좋아. 자동 조종으로 돌리고 연결을 해제할게. 그래. 너 괜찮은 거야? 말이 없네. 밥이랑 테디가 죽었어. 다 내 잘못이야. 테디도 밥도 위험하다는 건 알았어, 브이. 다들 알고 있다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똑같아. 클랜에 있는 누굴 위해서라도. 네가 미코시에서 도와줄 외부인을 불렀다고 사울이 그러던데? 그게 누구야? 그래, 알트야. 알트가 누군데? 나이트시티 낸 러너들의 여왕이라고나 할까? 아니, 여왕이었지. 지금은 여왕이 아니야? 그런 셈이지. 사는 곳도 다르고. 그래도 우릴 도와줄 거야. 알트를 믿는 거야? 그래, 도와줄 거야. 왜, 걱정되는 거라도 있어? 널 믿어. 할 말은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알트도 우리 뒤통수를 치진 않을 거라고 믿어볼게. 다 잘 될 거야. 그래야 돼.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곧 끝이야. 아라스카 타워까지 얼마나 남았어? 많이 왔어. 이제부터는 무난할 거야. 진짜 쟤들 보여?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